아, 네. 저희가 2시부터 시작하기로 돼 있어서 일단 다 오시진 않으신 것 같은데요. 시간 맞춰서 좀 시작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그 무역협회하고 KTR, 그다음에 KTC 이세개 기관이 같이 합동으로 하는 이 인증 설명회에 오신 거 먼저 환영하고요. 저는 식품 관련돼 있는 부분을 하게 돼 있는 이제 KTR 중국 지사장 임항식입니다. 실제로 이그 중국 관련돼서 발표의 기회, 또 이런 자리에서 뭐 기업분들 만나서 얘기하는 기회, 혹은 이제 정부 조직, 그 정부 공무원분들을 만나서 설명을 갖는 기회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그런 많은 자리 중에 3시간이라는 시간을 할애해가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긴 마라톤과 같은 그런 그 설명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여유롭게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하고요. 혹시 지금 오늘 오신 그 기업분들 중에 실제로 중국에 수출을 하고 계신 기업분들이 얼마나 계신가 좀 죄송하지만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 예. 중국,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6년째 지금 중국 그 지사장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고, 또 바이어를 만나는 것도 어렵고, 언어적인 것도 어렵고, 관행적인 것도 어렵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 6년 전, 7년 전에 처음에 중국을 갔을 때 분위기랑 지금 분위기랑 또 많이 다른 게또 어려워진 점이 있는데, 예전에는 각국의 제품들, 각국의 식품들, 혹은 각국의 화장품들이 다 중국에 들어와서 서로가 이전 투구하듯이 싸우는 올림픽 경기 같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왠지 느낌이 어웨이 경기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중국에 있는 내수 기업들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수출 제품들하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관계가 돼서 똑같이 그러니까 수출을 해서 중국 내에서는 수입품끼리의 경쟁보다는 중국 내수 생산 제품과 수출 제품의 경쟁, 이 구도가 점점 그 고착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이전에 중국에 수출하셨던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제 중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더 많아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증이라는 어떤 큰 타이틀로 묶이는데요. 실제로 식품의 인증이라고 하는 부분이 걸림돌이느냐?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 인증 때문에 중국에 수출을 못하는 그런 기업들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또 어떤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다른 제품들은 제품의 형태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증을 요구를 받지만 식품 같은 경우는 약간 변형을 한다라고 하면 인증이 필요한 제품이 인증이 필요 없는 제품으로 변환도 될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식품과 관련되어 있는 중국 진입 전략을 짤때 내가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되는가를 지금 그 습득하기보다는 만약에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바꾸면 인증이 필요 없이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노하우 혹은 뭐 그런 컨설팅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요청이 있고 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이 대체로 이제 그런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이제 일반 식품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오늘 이 주제가 인증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서 또그 뒷부분에는 인증 식품 관련된 인증 내용들이 일부 지금 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3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딘가 한 부분은 이제 그 티브레이크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 나오는 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루기 전에 잠깐 쉬었다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그 한국에 올 때마다 이렇게 느끼는 건데 이런 자리 또 이런 정보가 굉장히 많이 대단히 많이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자도 있고 설명 자료도 있고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아니면 이런 소규모 모임, 큰 모임들에서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상당히 많은 그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의 진실성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 정보가 나에게 맞느냐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쉽게 이제 가려운 부분이 시원하게 긁혀지지 않은 그런 기업분들의 요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꽤 많은 그런 기회를 갖고 한국에 와서 발표를 하는 기회는 그런 그 이유는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딱그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해관에서 오늘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그 이런 이유 때문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현장감 있게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런 내용 중에 실제 이제 중국의 식품 산업 또 중국의 식품을 수출하는 것에 있어서 과연 이게 중국이 시장이 작기 때문에 혹은 시장의 사이즈가 혹은 중국의 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낮거나 혹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들어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결정하는 그런 기업은 아마 없으리라고 봅니다. 중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중국 옆에 붙어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너무나 당연히 들어가야 될 시장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실 거예요. 그 이견이 없는 그 내용의 뒷받침이라고 하면 실제로 중국에서의 어떤 그 식품에 대한 관심도는 한국에서 바라보는 식품에 대한 관심도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뭐 분유 사건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식용유 사건들도 있었고, 여러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식품에 대한 관심도, 중국의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선진국에서 만든 수입식품으로 흘러가는 건 자명한 사실이기도 하고, 지금도 우리가 괜찮은 컨셉이 좋은 제품만 들고 가면 상당히 많은 바이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은 한국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면 안전한 원료와 안전한 공정, 그리고 나름대로 믿을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제출이 되고 이것이 중국에서 만든 그 내수 생산 기업보다는 훨씬 더 선진 기술을 갖고 만들었다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득을 받고 있는 한국의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을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명제에 대해서는 X다 아니면 그렇다 이걸 논할 그럴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미국의 순위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식품 수출 혹은 중국에서 봤을 때는 해외 식품 수입국 중에 랭킹 10위 정도 되는데요. 이 10위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그 구성된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따가 이제 그 동향의 설명을 드리겠는데 딱 하나 지금 모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식품 원료에 대한 관심보다는 식품 완제품, 완전히 포장이 돼서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 제품을 바이어들이 원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뭐이 뒤에 나오겠지만 인증과 관련돼 있는 부분, 통관과 관련돼 있는 부분, 불합격, 그다음에 뭐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과 중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 구분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에서 판매될 수 있는 제품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을 노크할 때 가장 첫 번째로 구분해야 될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어쨌거나 2015년도에 중국에서 수입한 식품의 랭킹 10위가 한국입니다. 한국인데 여기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한국 제품들을 선호하는 선호 제품들이 또 따로 있어요. 어떤 제품들을 중국에서 선호한다 이런 부분들로 보면 이제 그 선호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업도 기업이지만 이게 한편 너무 과당 경쟁이 돼서 서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컨셉을 카피당하는 그런 안 좋은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안 좋은 사례가 어떤 사례냐면 법을 몰랐기 때문에 수출품을 보내놓고 통관이 안 되는 사례가 가장 큰 사고죠. 불행한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통관이 안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뭐 첨가제 때문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 뭐그 우리가 이제 그 중국 수출의 피해 사례 중에 제1번으로 나오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첨가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에서 쓸수 있는 첨가제,
한국에서 쓸 수 있는 색소,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 구분, 이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 제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뻥튀기 제품들 있죠. 한과 중에 뭐 강정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튀긴 제품으로 볼 거냐, 아니면 유탕 제품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관련돼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첨가제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제품이 중국에 들어가서 어떤 제품 구분이고 그 제품에 쓸 수 있을 만한 원료로, 그 제품에서 쓸 수 있을 만한 첨가제로 사용이 돼서 법적인 문제를 회피했느냐에 대한 판매 그 전략도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걸 누가 해줘야 되느냐? 누군가는 전문기관이 있어서 그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식품의 중국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지원책 중에 AT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현지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현지화 지원 사업은 이런 내 제품에 필요한 법적인 내용, 내 제품에서 필요한 어떤 그 첨가제가 활용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필요한 비용의 90%를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T의 그 현지화 지원 사업을 활용하시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뭐 정부에서 지원책이기도 하고 내 제품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그런 절차로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중국을 들어오는 데 있어서는 활용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중국 관련돼서 이제 여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그 베테랑인가요? 그 영화에서도 영화 대사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 있죠. 이걸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국가이기도 하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근데 식품과 관련돼서 제가 이제 그 사무실 상해에도 있고 청도에도 있는데, 식품 관련돼 있는 사장님들이 오셔서 너무 어려워서 못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뭐가 어려우십니까라고 물어보면 어제는 됐는데 오늘 안 된다 그래. 이게 도대체 이게 나라의 법이 이래서는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누군가 언제든 문제를 삼으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통관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법적인 것의 적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항상 유념해 두셔야 될 게, 누군가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될 만한 소지를 지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이제 그 몇 가지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의 기업의 입장에서 중국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불편한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걸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시고 이런 어떤 그 간담회 자리나 이런 데서 아 이것 때문에 참 중국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논리로 중국 공무원이나 중국 정부를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최소한 갖춰야 할 그런 조건 중에 법적인 조건, 누군가 문제 삼으려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법적인 조건은 계속 지원, 리스크에서 지원나가시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방편으로 AT에서 얘기하고 있는, 혹은 무역협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기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책만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자체적인 어떤 그 비용 부담을 굉장히 낮게 그 법률적인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왜 굳이 이제 이 슬라이드 앞에서 드렸냐면, 중국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국가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단계들이 있습니다만, 국가발전계획위원회라는 데에서 새로운 그 시진핑 정부가 나오고 2015년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하는데, 첫 번째가 반부패입니다. 관행의 폐지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한국에 있는 사장님들이 사무실에 오셔서 너무 어렵습니다, 어제는 됐는데 왜 오늘은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관행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관행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실제로는 내가 대응을 하지 않고 남이 대응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중국에 식품을 수출할 때, 중국 식품 수출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도시 몇 군데가 있어요. 청도, 위해, 상해, 뭐 광동, 심천, 홍콩. 이런 몇 군데 도시들의
내가 수출을 할때 어떻게 했느냐? 내가 그 법을 알거나 내가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절차를 알거나라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누군가 교포 직원이 누군가 수입자가 그 사람의 관시로 그 사람의 관행으로 또그 사람만의 능력으로 통관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거나 그 사람과 관련돼 있는 공무원이 없다라고 하면 어제 됐던 그 일이 오늘은 안 되는 걸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그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법률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대응 주체는 그 내용을 잘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내가 갖추어야 될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법률에 어떤 내용을 대응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정도는 수출자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의 의미는 아마 앞으로 혹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수출권이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준비가 됐고 어떤 이유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준비권들이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셨으면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됐던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전산화입니다. 이 전산화가 어디에서 문제가 되냐면 중국의 이제 통관과 관련된 딱두 가지의 기관이 관계가 있는데요. 하나는 해관, 우리나라 세관이죠. 또 하나는 CIQ, 뭐그 중국 수출 해보셨다라고 아시겠지만 중국 수출입 검험 검축국이라고 하는 두개 기관이 통관과 관련돼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주도적인 역할은 두개 기관이 예전에는 서로 데이터가 호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해관에 문제가 됐다선 치더라도 CIQ 쪽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면 혹은 위에서 문제가 됐다선 치더라도 청도에서 다시 그 서류를 작성하면 어딘가 안 되면 들어갈 곳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점점 서로 소통이 되고 호환이 되다 보니까 블랙리스트라는 것들이 기관에서 서로 이제 호환이 되는 거죠. 수출을 했는데 이거 연태에서 걸렸는데 왜 똑같은 게 다시 청도로 오지? 상해에서 이거 문제 됐잖아. 이거 안 돼. 이런 식의 공무원들의 답변들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그 포트, 중국의 그 포트가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몇 군데 안 돼요. 위에 연태, 혹은 뭐, 천진 정도 되려나요? 요런 몇 군데 그냥 아름아름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곳이 점점 막혀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돼서는 이 전산화 때문에 좀 피해를 받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이유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블랙리스트로 올라가지 않기 위한 노력, 그런 노력의 가장 제1번이 법률적인 어떤 책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리스크 해칭, 여기에 따른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하지만 중국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기회에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그 신도시와 도시화율을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요. 중국의 도시화율이 약50% 정도 된다라고 하고 한국의 도시화율은 약90%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중국이 결과적으로 내수가 잘 되고 각각 계층에서의 어떤 그 소득이 높아지면 계속 도시화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 도시화가 될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인구수가 한 4억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나머지 4억들이 앞으로 계속 더 수입 식품들을 요구할 만한 인구수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지금 중국에 못 들어갔다선 치더라도 앞으로 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그 몇억의 인구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국에서는 뭐 1선 도시, 2선 도시, 3선 도시 하는데 제1선 도시라고 얘기되고 있는 북경, 상해, 뭐 광주, 심천 이런 데만 시장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제품을 요구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에 존재할지에 대한 그 탐색은 경영적인 측면이라든지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뒤에 나오는데 불닭소스면 뭐 이런 제품들이 실제로는 판매되고 있는 곳과 소비되고 있는 곳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출을 해서 수입되는 포트는 상해고 청도이지만 그 제품이 실제적으로 소비자가 어디에 있느냐 저 내륙 안쪽에서 다 인터넷으로 구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 제품이 만약 컨셉이 어떻다라고 하면 그 컨셉을 요구하는 지역이 어디고 그 사람들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또 다른 마케팅에 있어서는 이제 필요한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그 중국 수출, 중국의 어떤 그 사업 전략을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한중 FTA를 빼놓고 얘기하면 사실은 안될 사항인데요. 한중 FTA가 왜 한국 기업에게 더 중요한지 실제 중국에서 보면 한국 제품과 경쟁하고 있는 동일한 수입 제품이 어느 제품이냐면 미국산 수입 제품이 아닙니다. 유럽산 수입 제품이 아닙니다. 일본 제품과 대만 제품, 한국 제품이 하나의 시장을 놓고 싸우고 있거든요. 한중 FTA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중국이 아직 일본과 중국이 아직 대만과 FTA를 맺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FTA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이 수출자이겠습니까? 수입자이겠습니까? 수출자일 수도 있죠. 예, 수출자는 이제 한 단계 거쳐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수출자가 돈을 버시는데 실제적으로 이 관세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보면 관세에 인하지 않습니까? 관세를 그럼 여태까지 누가 냈느냐? 관세는 대부분 다 우리가 수출을 할때 FOB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관세 부분의 부담을 다 수입자가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관세가 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똑같은 수입자가 일본 제품, 대만 제품, 한국 제품을 들어오는데 계속 떨어져 가고 있는 관세다라고 하면 한국 제품 위주로 주문을 하겠죠. 이제 이런 경쟁 관계에서 최종 궁극적으로 그 돈이야 수출자한테 오겠지만 1차적으로는 수입자한테 베너핏이 그만큼 계속적으로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조금씩 그 베너핏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중 FTA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한국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한중 무역 관계에 있어서 한국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행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한중 관계 얘기하니까 잠깐 이제 딴 말씀을 좀 드리면 요즘 한중 관계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경색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그 중국에 있는 공무원들 뭐 제법 그래도 이제 레벨이 되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이제 저녁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중 관계 때문에 한중 관계가 조금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좀 걱정이다. 한중 관계가 악화된 것 때문에 라고 했더니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한중 관계가 악화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난 몇년 동안 특별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다. 그러니까 원래 가고 있는 그 기본 그 스탠스를 되찾아가고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특별히 좋았던 몇 년이 일반화되기는 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국을 그러니까 뭐 지금 한일 무슨 협정 뭐 지금 뭐 촛불 뭐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이 바라보는 한국의 시각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법률적인 부분에서의 해칭을 다 했다라고 하면 그 한중 관계만 놓고 무역 관계에서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요. 그래서 한중 관련돼서는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라고 해서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중국과 한중 FTA 관련해서 여러 그 갑론을박도 있었고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왜 중국이 FTA를 했느냐?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의 내용들이 과연 그 수혜 품목이냐? 이런 뭐 여러 분석 자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는 누가 유리한가에 대해서는 한국이 분명히 5배 이상 유리하다라고 하는 게 모든 경제에 관련돼 있는 그런 분석 보고의 동일한 답변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 할때 우리가 이제 저희가 좀그 소개가 좀 늦게 된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인데 저희도 규제기관이기도 하고 인증기관이기도 하고 시험기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규제나 관리기관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모토가 있습니다. 관리의 정도, 규제의 정도는 노출량에 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출량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중 FTA 때문에 중국 시장에 한국 제품들이 많이 깔려 있다. 앞으로 깔릴 것이다라고 하면 한국 제품에 대한 관리의 정도는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출의 빈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앞으로 언젠가는 또 바로 내일 내 제품이 관리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개연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그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로 관리를 하느냐? 기술 규제로 관리를 합니다. FTA는 관세 관련돼서는 이미 협정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기술 규제라는 어떤 타이틀로 그 이제 관리를 하는데, 이것들이 표준을 달리하거나 방법을 달리하거나 아니면 국가의 기준을 달리하거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첨가제를 한국과 중국을 달리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팔리는 제품들이 프리패스로 다 중국에 그 너무나 자유롭게 들어오는 것들은 좀 막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술 규제로 관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기술 규제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한중 FTA의 후속 조치 중에 조금은 기업에 부담이 될수 있을 만한 어떤 준비 사항으로 이제 대두가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 규제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좀 규모가 되는 기업들 혹은 중국의 경험이 있는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됐냐면 한국 버전, 한국 판매 버전의 제품들을 조금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중국 버전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들을 여기서 보시면 리서치 앤 비즈니스 디벨로먼트라고 해서 약간의 어떤 그 목적국, 판매 목적 국가의 기준에 맞춰서 제품의 디자인을 좀 바꾸는 것들, 이런 노력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R&D를 얼마나 빨리 또 얼마나 잘 디자인하느냐가 내가 생산하는 제품 중에 중국향, 중국의 법규에 맞고 중국 소비자에게 맞는 제품을 얼마나 빨리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이제 반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 규제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 비관세 장벽이라는 것들로 이제 얘기가 되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지적재산권, 기술 장벽, 수입허가, 통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한국은 이 기술 규제를 대응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정부에서 자금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어요. 중국 정부에서 봤을 때는 야, 이렇게 지원해줘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2015년도 이전에는 그냥 감당은 기업이 하고, 기업이 감당한 이후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에서 주는 수단을 제공하는 형태의 그 이제 지원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2015년도 이후에 차라리 방법을 정해주고 이 방법과 관련돼서 필요한 비용을 방법을 제공하는 기관에 지원해주는 형태로.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어디가 길입니다. 어디가 지름길입니다. 를 가르쳐주고 스스로 걸어갔던 것들을 이동수단을 제공해주고 그 택시비를 정부에서 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지원의 방법이라든지 개념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수단과 방법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식품에서는 AT가 있고요. AT에서 얘기하고 있는 현지화 지원 사업이 있고, 두 번째는 중국 인증 집중 지원 사업, 2016년도에 하는 중국 인증 집중 지원 사업도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또 하나는 각 지자체에 수출 촉진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지원책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뭐 AT든 아니면 중국 인증 집중 지원 사업이든 만약 신청을 하셔서 선정이 안 되셨다라고 하면 지자체 쪽에 그 수출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 가면 거의 대부분 다 지금도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비용 부담을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 법률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리스케칭을 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비관세 장벽을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여러 가지 사례들은 뭐몇 가지 적어봤는데, 이거 말고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식품, 뭐 대표적으로 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식파라치, 아까 그 책자에도 나와 있던데, 식파라치가 지금 들끓고 있었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막걸리 아스파탐이죠. 이 피해를 본 기업은 참 안타깝게 됐는데, 중국에서는 중국 법률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구매 비용의 10배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막걸리 제조업체가 중국에 수출을 했어요. 중국에 수출을 하고 그 라벨에, 중문 라벨에
중문 라벨 그 규격 내용을 잘 몰라서 아스파탐을 사용한 것을, 원료로 아스파탐을 사용한 것을 명기를 합니다. 또 악의적인 18아치들이 그걸 발견을 하고 그 동네에 있는 이 해당되는 막걸리를 전부 다 구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판매업체를 통해서 딜이 들어오는 겁니다. 몇 억을 내놔라. 못 주겠다. 아, 그럼 내가 신고해가지고, 강제로 받을 수 있는 것만 받고, 당신의 기업은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악의적인 18아치들이 굉장히 많이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그런 기업들이 만약 그런 여러 가지 정부 지원책을 통해서 법률적인 리스크를 이미 해칭을 했었다라고 하면 그런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또, 음용색소 중에 이제 노란색소로 얘기되고 있는 치자색소가 중국에서는 사용 금지 색소입니다. 이런 형태의 한국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내 제품이 과연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좀 해 주십사라고 하는 거고요. 뭐 화장품, 의료기기, 뭐 일반 일용품 관련돼서는 오늘 이 자리는 식품과 관련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이제 이게 이제 그 조금은 따끈따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9월 27일 날 이제 그 AQSIQ에서 그러니까 그 중국 수출입 검언검축국에서 화장품과 식품의 통관 거부 사례를 1월부터 8월까지를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했는데 쭉 나오는데 전체 264건인가가 이제 그 불합격 통지를 받았는데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그 불합격 통지를 받았느냐? 산동, 이거는 청도 위의 연태입니다. 산동 항구, 그다음에 상해항, 심천항, 꽝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대부분 이제 그 베트남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한국하고 관련돼 있다라고 하면 좀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산동, 상해, 심천 요 세 가지 항구를 통해서 불합격 통지를 받은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분포가 된다는 거고요. 아까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화장품과 식품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264건 중에 딱 한 건 화장품 빼놓고는 전부 다 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료는 식품이 이렇게 통관 거부 사례가 발생을 했다라는 자료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264건 중에 국가별로 했을 때 어느 국가가 제일 많이 될까라고 해서 봤더니 상위 5개 국가가 전체 불합격 건수의 60%를 차지하더라. 그러니까 걸리는 국가 제품만 걸리더라. 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출의 개연성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수입량이 많은, 식품 수입량이 많은 한국 위주로 불합격 통지가 됐고 또 그 식품 수입이 많은 국가 위주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가별로 딱 따져보니까 제1번, 타해 추정을 불허하는 제1번 가장 많이 불합격을 받은 국가가 한국이라는 거죠. 근데 유럽, 미국, 일본이 한국보다 중국의 식품 수출을 더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불합격 건수, 그 다음에 뭐 미국의 불합격 건수, 뭐 나머지 국가들의 불합격 건수를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한국과 대만 이 이제 그 가장 많은 건수가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접 국가이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국 제품만 뽑아놓고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불합격이 됐는가를 보니까 산동 지역이 53건으로 가장 많았다는 거죠. 이 얘기는 거꾸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한국산 식품들은 산동 지역으로 먼저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뿐만 아니라 산동 지역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어느 항구로 가는지 또 이제 궁금하시죠. 그래서 그 밑에 이게 이제 그 중국에 수출을 하려면 몇 가지 필요 사항이 있는데 그 몇 가지 필요 사항 중에 딱 먼저 확정을 지어야 될 게 수입상을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출을 할 수 있으니까요. 수입상의 소재지를 보니까 예, 위해가 약 70% 정도 되더라라는 거죠. 그럼 이 위해가 어느 동네냐?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은 그 이제 다품종 소량으로 수출하는 항구가 위해입니다. 위해는 뭐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만 위해는
큰 배가 접안을 잘 못하는 작은 배 위주로 접안을 하는 그런 항구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그 컨테이너 콘솔을 짤때 다양한 제품들을 한 컨테이너 짜서 소량의 컨테이너만 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식품류라든지 아니면 화장품류 이런 것들이 위해로 많이 일차적으로 갑니다. 근데 이 위해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를 삼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작년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그것들을 문제 삼다 보니까 위해 쪽에서 수입되는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그 불합격이 됐고요.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느냐? 여기서 보시면 식품 첨가제, 그다음 제품 품질, 포장 라벨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서 2015년도에서는 식품 첨가제가 우선적으로 통관 불합격 사유였는데 2016년도로 따지고 보니까 제품 품질 때문에 발생한 내용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어떤 제품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라고 알아봤더니 이 제품 품질로 문제가 됐던 사례의 약 50%가 조미김의 미생물입니다. 미생물 시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수출 예전에 수출을 할 때랑 지금 수출을 할 때랑 좀 다른 그런 부분들은 조미김은 사실 억울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도 미생물 기준이 없습니다. 일본 수출할 때도 미생물 기준이 없습니다. 미국도 조미김의 미생물 기준이 없는데 중국만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약 반수 이상이 조미김의 미생물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첨가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미김의 그런 것들 좀 가감을 한다라고 하면 여전히 첨가제 때문에 발생하는 통관 거부 사례가 많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결국 되돌아온 것과 소각된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데 대부분 다 되돌아왔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판매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십백을 시켰지만 그것들이 어떤 이유에선가?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저도 이제 보세 항구 안에 저희가 그 사무실에 있는데 화물이 도착하고 그 화물이 검사를 했을 때 검사 이후에 불합격 통지가 났다. 이미 그 과정에서 약한뭐 3개월, 4개월 정도 이미 거기 홀딩이 돼 있고요. 십백 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백을 해서 돌아간다라고 하면 약한 4, 5개월 혹은 6개월 정도의 이미 그 안에서의 그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제품으로 한국 내에서 판매하기도 마땅치 않다는 거죠. 결국은 십백 당할 수 있을 만한 혹은 소각 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개연성 중에 제품의 품질이나 첨가제 부분들은 꼭 확인을 하셔야 이런 그 불상사가 없어진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중국의 수출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의 수출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신 한국의 수출의 어떤 비중이 일본은 계속 떨어져 가고 있고 중국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전체적인 어떤 중국에서의 어떤 내용들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중국 자체가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컨셉 혹은 뭐그 신선 어류, 어패류 이런 부분들을 갑자기 이제 그 수입을 재개하면서 상당히 많은 그런 어떤 그 증가 요인을 보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나오는 커전 그 수출량들은 이제 라면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맥주류, 그다음에 기타 소스류 이런 것들이 특이하게 좀그 성장세에 있는 그런 제품군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라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지금 뭐꽤 많이 요청을 하고 만약에 라면을 제대로 들어올 수만 있다라고 하면 판매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라면에 대한 관심도는 중국 내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 있는 몇 가지 제품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분유가 있는데요. 분유는 사실은 한국산 제품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도가 높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사실인데 분유를 수출하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또 분유를 제조할 수 있을 만한 기업도 많지 않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자리에 오신 그런 기업분들은 분유랑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분유가 지금 이 시점에서 더 이슈화가 되는 것들은 분유와 관련되어 있는 법이 하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체당 3개 시리즈 9개 제품만 허용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공간, 우리가 진입 가능한 공간이 좀 흔들어서 이만큼이 여유 공간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수많은 제품들 중에 9개 제품씩 빼면 약한 30%의 공간은 더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분유를 수출할 수 있다면 또 허가되어 있는 공장에서 그 분유를 어떤 형태가 됐든 중에 수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또 내년은 그 30%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 만한 그 기회는 분명히 올수 있으리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 이제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발표 때문에 중국에 오는데 중국에서 오는데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정말 한국에서 분유 그러니까 바로 수입할 수 있을 만한 분유만 수입될 수 있다라고 하면 한 달에 뭐열 컨테이너 정도는 전혀 문제 없으니까 좀 알아봐 달라. 뭐 이런 얘기를 수입자들이 하는 것들을 듣고 지금 왔습니다. 어쨌든 관심은 많은데 실제로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생우유 부분도 사실 이게 이제 그 생우유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공급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더 관심은 많이 갖고 있죠. 지금 중국 내에 일본산 생우유, 그 다음에 뭐 유럽산 생우유들도 다 많이 있어요. 대신 운임차 때문에 이제 가격 경쟁력이 한국산 생우유가 더 많다는 거죠. 대신 여기에서 이제 그뭐 멸균류 말고 일반 생우유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존연한이 짧기 때문에 그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산 유제품에 대한 불신이 워낙 높기 때문에도 나오는 부분이고요. 가격적인 메리트, 수입 제품 중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한국산 제품이 나름대로는 지금 확보되어 있으니까 이 생우유 부분도 관심을 갖되 이 부분도 분유랑 마찬가지로 쉽게 아무나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의 그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설탕은 실제 저희가 그 예전에 FTA 이전에 2013년 그 이전에는 설탕이 굉장히 많은 부분 그러니까 식품 원료로 수출이 많이 됐었는데 이게 가공 무역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어요, 중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설탕 수출이 굉장히 이제 그 마이너스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남아 쪽에서 나오는 설탕, 가공 설탕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내용 때문에 한국산 설탕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희소 가치 내지는 시장성 이런 부분들이 좀 일부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커피. 커피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더 커피에 맛들리기 전에 빨리 커피를 많이 마셔야 된다고 할 정도로 중국 사람들이 일단은 뭔가 맛이 들리면 그 수요는 엄청나게 발생을 하는데 많이 찾고 있습니다. 특히나 광동 쪽에서 많이 찾고 있고요. 우리나라 이 믹스 커피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라든지 믹스 커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로망들이 좀 있어서 꽤 많이 그 찾고는 있는데 커피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로 그 동남아 특히나 베트남 쪽에서 들어오는 커피의 가격 경쟁력 때문에 많이 그 성장하지 못하는 전체적인 시장의 수요보다는 생각보다 한국산 그 믹스 커피가 많이 판매가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죠. 라면은 아까 뭐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제품군입니다. 그래서 뭐 작년 대비 약한60% 이상 성장을 했는데 이 지속적인 선호도 증가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실제로는 이게 이제 각 지역마다 선호하고 있는 맛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어떤 제품을 소싱을 하고 또 런칭을 하느냐가 라면 관련해서는 많이들 그 생각의 차이를 좀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뭐 일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불닭볶음면 이거 같은 경우는 수입한 군은 청도고 상해일 수 있지만 실제 소비자의 거주지는 저쪽 내륙에 매운 걸 좋아하는 그런 쪽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 또 이제 그런 부분을 소싱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중국 내에 있는 한국계 수입자들도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그런 그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제품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소싱을 해 갑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라면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 관심을 표명을 하고 누군가 들어올 수만 있다라고 하면 판매량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도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어떤 중국 내에서의 관심도가 있습니다.
유자차. 유자차는 실제로 중국의 차의 형태 중에 이런 당절임 그 차류는 없습니다. 유사한 차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국화차에 그 안에 이제 사카린을 넣어서 마시는 약간 단맛으로 마시는 그런 차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당절임 차이다 보니 직접 넣어서 그리고 과육을 직접 보면서 녹는 걸 보면서 먹을 수 있다는 그 특징 때문에 아 이게 뭔가 천연에서 자연에서 바로 들어와서 그걸 먹을 수 있구나라는 호기심 때문에 지금도 상당히 많은 부분 수출량은 늘었습니다. 문제는 너무 과당 경쟁이 붙는 거죠. 우리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그래서 한정되어 있는 점점 커가고 있는 그런 시장을 계속 쪼개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판매 가격도 계속 내려가고 있죠. 하지만 이런 유형의 그 차류에 대한 어떤 시장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게 일반적으로 중국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유자차뿐만 아니라 뭐 감귤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제품을 만약에 취급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그 중국 시장을 노크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음료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히트 상품이라고 얘기됐던 이제 바나나 맛 우유. 이 바나나 맛 우유는 사실은 처음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근데 이제 그 맛이 너무 이제 달콤하고 그래서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2년 만에 바로 카피를 당합니다. 바로 카피를 당해서 나온 게 이제 제품의 특허 형태로 나온 게 이제 단지형으로 이제 나온 걸 가지고 하는데 이 바나나 맛 우유와 관련돼서 지금 그 여러 특허 내지는 이제 상표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소송이 많이 걸려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좀 드릴 때그 중국 수출을 하시는 데 있어서 만약 가능하시다면 상표권 관련돼 있는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권은 대박 나지 않으면 문제 삼지 않습니다. 만약에 대박이 난다면 그걸 가지고 상표권 도용으로 해서 이제 법률적으로 걸고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심양에 있는 어떤 업체가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의 약한 50%나 60%를 이미 다 등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중국에 들어왔던 들어오지 않았던 간에 악의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제품에 중국 들어갈 때 어떤 그 상표를 가지고 들어갈 것인지 만약에 그 상표를 쓰겠다라고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 이게 누군가 등록한 상표인지는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상표권 등록을 하는데 약한 1년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뭐 빠르면 14개월 정도 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중국의 여러 가지 어떤 제품적인 내용들의 법적 규제도 있지만 제품이 판매된 이후에 수익과 관련돼서 문제가 될수 있을 만한 가장 중요한 또 우리 수출자가 해야 될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상표권과 관련된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이제 바나나 맛 우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쨌든 만약 내가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1년 6개월 이후에 그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어떤 그 컨셉을 잡으시고 명칭이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 먼저 그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진입을 하시는 것도 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스크림 관련돼서도 이제 사실 뭐 비슷한 상황인데요.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아이스크림은 크게 이제 양분화돼 있습니다. 하이엔드 제품하고 이제 그저 로프라이스 제품하고요. 그러니까 하이엔드 제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하겐다즈라든지 이런 제품들, 그러니까 유럽산 제품 혹은 미국산 제품들이 많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 한국산 제품이 이제 유통기한이나 아니면 바로 이제 그 콜드체인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몇 가지 장점 때문에 많이 연한, 그러니까 상해, 청도 뭐 이런 그 천진 이쪽 연한 쪽으로 많이 그 아이스크림류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맥주, 치맥 때문에 사실은 그 많이 그 이제 한국산 맥주가 이제 인기를 끌어서 맥주에 대한 부분도 많이 그 소개가 됐는데 실제로 이게 많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호가든 관련돼 있는 부분에 어떤 수출 시장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치맥 관련돼 있는 내용 중에 실제로 이제
치맥 때문에 맥주가 팔렸다 보다는 그것의 반대급부로 얘기됐던 것들이 사실은 소주예요. 그러니까 소주가 한국 사람들이 이제 소맥이라는 걸로 해서 많이 먹다 보니까 아, 소맥에 맥주는 중국산이어도 상관없는데 소주는 한국산 소주를 마셔야겠다는 것 때문에 아, 이그 주류 중에서는 소주가 치맥 그리고 뭐 소맥 이런 것과 연장선상에서 이제 반대급부의 이득을 얻었던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홍삼. 홍삼은 아, 많은 얘기가 있죠. 뭐 이게 판매해도 되느냐, 수입해도 되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삼은 두 가지 형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삼은 실제로 투자용으로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보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중국산 명주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뭐 마오타이나 아니면 뭐 우량해 이런 것들도 투자용으로 많이 사재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중국의 실정인데 실제로는 건강식품으로 얘기되고 있는 삼도 투자 대상이었습니다. 투자 대상이었는데 이제 반부패 정책 때문에 선물용 삼의 수요도 줄고 투자의 여력 혹은 투자를 함으로써 나올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 세무조사 이런 것들 때문에 삼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수요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삼 혹은 홍삼 관련돼서는 이미 중국에 들어와 있는 많은 한국산 삼의 재고가 아직도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홍삼과 관련된 그 시장 확장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갑론을박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접하다 보면 제가 이제 한국에서 수출하고자 하시는 그 수출 기업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홍삼 관련돼 있는 제품, 인삼 관련돼 있는 제품들을 들고 오세요. 들고 오시는데 그게 아주 특별한 장점. 그러니까 그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제품의 특성이 아주 특별하지 않으면 실제로 바이어들한테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제 참고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미김. 한국에서의 김의 그 위치하고 중국에서 김의 위치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김은 그냥 밥을 싸 먹는 밥과 같이 먹는 하나의 반찬 개념인데 중국에서 김은 간식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조미 김도 김이지만 김을 모디파이한 이 퓨전 제품들, 뭐 과자에 붙이거나 아니면 무슨 이뭐 두세 가지가 융합돼서 어쨌든 김이 들어간 그런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김과 관련해서는 많은 홍보들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김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 때문에 발생한 통관 거부 사례들이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김 관련되는 것들은 아직도 수요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을 단순히 김으로 볼게 아니고 김과 관련 유사 제품 쪽으로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틈새 시장은 분명히 있다. 원래 이 시장을 누가 갖고 있었느냐? 사실은 대만이 갖고 있었던 시장입니다. 우리가 김의 생산 국가라고 했을 때 한국의 김이 제일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아니에요. 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근데 그 김의 맛이나 퀄리티가 한국의 김과 다르고 중국은 그것을 김을 그냥 죽이나 아니면 탕으로 해서 먹지 우리처럼 이렇게 바짝 말려서 먹거나 또 다른 형태의 제품군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만과 관련되어 있는 이 시장을 계속 한국산 제품들이 이제 파고 들어가서 지금은 역전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김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수요처는 분명히 아직도 존재를 한다. 근데 내 제품의 컨셉이 어디에 있느냐? 순수한 김이냐 아니면 김과 관련되는 융합 제품이느냐 요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을 하시면 분명히 좋은 그 컨셉의 제품들을 중국에 판매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류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어묵이나 아니면 소세지류입니다. 이그 어육 제품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실제로는 중국에서 중국 여행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길거리에서도 그냥 꼬치에 꽂아서 소세지를 구워서 많이 팝니다.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중국산 향신료를 넣어서 팔아서 좀 입맛에 맞지 않으시는 분들은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쨌든 가판대 혹은 일반 매장에서 간식용으로 특히나 어린이에게 먹일 수 있을 만한 간식용 이런 그 소세지류가 상당히 큰 인기를 얻고 있죠. 이게 어린이에게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해야 된다.
안전하려면 선진국이어야 된다. 그 선진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의 레벨 중에 또 가격 중에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국가, 우리나라, 한국의 이런 제품들을 어린이에게 먹이고 싶다라고 하는 중국 부모들의 로망이 분명히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만약 좀 소싱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역시 또 하나의 기회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복 혹은 굴, 이게 이제 그 한중 FTA 관련돼서 또 다른 형태의 이제 그 수혜 품목 중에 하나인데요. 청정해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한국의 남해안 지역에서 그 생산한 전복 내지 굴에 대한 수요. 완전히 부유층을 타겟으로 한 이런 제품들. 이런 제품들은 분명히 그 부유층만의 별도의 시장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굴과 혹은 전복 이런 부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퍼센트를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이러한 수치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 보시면 뭐 완도라든지 아니면 그 통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어떤 지역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수출 물량을 늘리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왔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러한 그 수산물, 청정해역 수산물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역시 지금도 큰그 수요처가 있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고요. 쌀. 이 쌀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게 그 상당히 그 전시행정적인 그런 것의 어떤 발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쌀은 결국은 이그 328톤이 이제 수출이 됐는데 이게 과연 누구의 요구에 의한 어떤 사람의 요구에 의한 이 수출 총액이고 수출 양인지를 보면 어떻게 보면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에서의 요구가 더 컸다는 거죠. 원래 중국 사람들이 한국 쌀보다는 동북 쌀을 더 쳐주고 있습니다. 동북에 있는 뭐그 동북 그 흑룡강성 쪽에서 나오는 그 쌀들을 더 쳐주고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그 쌀을 경작하고 있는 경작지가 점점점 오염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먼저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정부의 입장이 훨씬 더 컸고요. 이 부분을 놓고 얘기를 한다손 치더라도 아직까지 쌀이 중국 사람들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라고 얘기는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쌀과 관련되어 있는 시장이 분명히 열리겠지만 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쌀은 사실은 대부분 다 동남아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산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작은 양이 수출되고 있고 이 제품, 이 쌀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저처럼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 위주로 판매가 됐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치. 이 김치는 사실은 이제 김치의 한중 수출입을 본다라고 하면 뭐잘 아시겠지만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김치의 총량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제 김치를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것도 역시 약간 정치적인 부분이 끼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김치가 위생 기준이 강화된 게 아니라 기준이 없었죠. 없어서 이제 대장균군 관련돼 있는 세균과 관련돼 있는 기준이 한국에는 없지만 중국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발효식품, 발효김치라는 것들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것이 통관을 못하게 되고 수입이 안 되고 그랬던 차에 이제 한중 간의 정상들이 만나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보자라고 해서 관련된 내용을 이제 풀어서 돼 있지만 실제로는 김치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모 회사를 두고 중국에서 김치를 만들어서 중국 내수를 하고 또 중국산 김치가 한국으로 수입된 이 사업이 훨씬 큽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김치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볶음 김치예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배추김치나 이런 김치류가 아니고. 그래서 김치 산업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순수하게 수출을 하고자 한다. 그것도 아직 중국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김치를 가지고 수출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큰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삼계탕, 이게 거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 삼계탕 관련돼서는 저희도 이제 여기에 굉장히 많은 부분 이제 그 일조를 했는데 삼계탕 관련돼서는 이그 제품도 역시 중국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어떤 근거가 없었던 거였죠. 그래서 그 제품을 수입할 수 있을 만한 중국의 국가 표준을 만들어서 그 만든 표준에 의해서 들어왔던 케이스인데, 이게 그러니까 삼계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우리나라의 제품을 표기할 때 제일 뭐 녹색, 건강, 다이어트, 무슨 개선, 이런 여러 가지 홍보 문구들이 다 쓰여지는데, 제품 자체에 문제가 돼서 못 들어온 게 아니라 지연된 사유가 제품에 표현했던 문구가 중국의 그 제품 라벨 혹은 홍보 문구의 법규에 맞지 않아서 이걸 수정하느라고 상당히 오랜 시간 지연됐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은 제품이 만약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은 그 제품을 포장하고 있는 포장 디자인이 과연 중국의 법률에 맞느냐, 이 부분은 또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쉽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우리가 뭐 웰빙 이 단어 못 씁니다. 녹색 이 단어 못 써요. 제일, 최고, 유일 이런 순서를 정할 수 있을 만한 이런 단어들은 중국에서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게 혹세무민이거든요. 만약 이게 확대 해석돼서 현혹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단어들을 계속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좀 유하게 중국에서 표현 가능한 그런 제품들로, 그런 문구들로 이제 구성을 해서 중국산, 중국에 수출할 수 있을 만한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는 제품의 성능 내지는 제품의 어떤 그 구성 요소를 만약 완료를 하셨다라고 하면 이 제품 디자인의 어떤 문구, 이 부분도 또 다른 형태의 준비가 필요하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내용들을 그 바라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산 제품들, 한국산 식품이 중국에서 많이 팔려서 중국의 소비자로부터 그 수익이 수입자 그리고 수출자로 전이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런 자료 또 이런 법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국 내가 대응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고자 하면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또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나의 리스크를 좀 해칭할 수 있다라는 어떤 방법론적인 것이 섰다라고 하면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정부 지원을 받아서 준비를 하시고 제품에 대한 것들을 파악을 하셔서 명확한 그리고 안정적인 수입자를 만나서 좀 빠른 기간 내에 한국산 식품이 중국에서 더 많이 팔리고 또 그 수익이 우리나라의 국부로 이렇게 전이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람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 법규에 대한 내용을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